그간 1,3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만 추정되던 가계부채가 1,300조 원 중반까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 신용 잔액은 약 1,344조 원으로 한해 전과 비교해 141조 원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놓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 수준이며 140조 원을 넘어선 지난해 증가액도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291조 원으로 작년에 42조 6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증가액은 한해 전에 거의 두배 수준이고 역시 사상 최대치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권부터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으로 대거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가계부채 정책의 초점을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옮겨 가계부채 급증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